자, 여러분,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세계사 4강, 세계 4대 문명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문명에 이어서, 첫 번째,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과 중국에서 발명된,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교과서는 26페이지와 27페이지, 그리고 뒤에 인더스에 추가해서 54페이지를 약간 배워볼 예정이니까, 교과서랑 같이 수업 진행해보면 좋겠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당연히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겠지. 먼저 세계 4대 문명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자. 지도로 보면 세계 4대 문명은 이렇게 돼 있고, 4대 문명 발상지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각각 큰 강, 그리고 온화한 기후, 그리고 여기선 도시들이 출현을 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었던 것. 그리고 신석기와 구석기와는 다르게 이제는 빈부 격차가 생기면서 계급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도시 국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공통점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세웠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지? 그래, 바로 수메르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을 거야. 이 수메르인들은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전을 건설을 했고, 이 거대한 신전을 바탕으로 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최초의 문자라고 할수 있는 쇠기 문자가 발달했는데, 이 쇠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여져 있었다? 그렇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점토판에 쓰여졌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함무라비 법전인데, 바빌로니아 왕의 함미로비, 바불, 미안합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들었던 법전이었지. 우리는 이 법전을 어떻게 했다? 사료 해석함으로써 바빌로니아 왕국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 사료 해석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집트 문명이었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었다. 이집트 문명을 다스렸던 사람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파라오였지. 파라오는 진짜 태양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 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까? 바로 신의 권리를, 신의 권력을, 신의 권위를 이용하겠다는 거지. 이거 뭐야? 신권 정치, 신정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 보면은 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림 문자가 사용되는데 이 그림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쓰여졌다? 그래,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이용해서 만든 종이인 파피루스 위에 쓰여졌던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거야. 또한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내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의 삶에도 관심이 많았지.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미라를 만들기도 하고, 죽은 자가 죽고 나서 헤매지 않고 사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위한 가이드북인 사자에서 역시 만들었던 것도 특징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 문명에서 또 중심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은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문명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야. 또한 이집트가 갖고 있는 내세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바로 이집트의 양 옆에는 사막, 위쪽에는 바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이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세적 세계관, 그리고 문명의 발생, 이런 것 전부 다가 지리적인 영향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에, 이집트 문명에서는 우리가, 지리가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고 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동시에 가져간다면 훨씬 풍족한 그런 이해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본격적인 진도. 첫 번째 파트는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인도 지역에서 발생된 고대 문명이다. 이 인더스 문명은 여러분들이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인더스 강 유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인도 역사를 이해를 할때 우리가 강두 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강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인더스 문명이 발전한 인더스 강이 있고, 또 하나는 갠지스 강이 있다. 이두 개가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인더스 강이랑 갠지스 강이랑 그 위치가 헷갈려. 선생님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인더스 강, 갠지스 강을 배우고 나서 이후로 역사를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만날 일이 많았겠지, 이두 강에 대해서. 근데 항상 위치가 헷갈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그런 헷갈림이 없으라고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발명한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의 위치를 안 까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거 뭐니? 인더스강이랑 갠지스강 이런 모양으로 생겼지. 이거 뭐야? 이거 사람임. 인간, 인자잖아, 그지? 이거 순서대로 인간, 인자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인, 겐. 이르니? 그래서 인더스강 이렇게 흐르고, 갠지스강은 이렇게 흐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인더스강, 갠지스강.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의 위치를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는다는 거 선생님이 한번 팁으로 얘기해 주고 싶다.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인더스강이랑 갠지스강의 위치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팁을 준거 알았지? 자,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인도 문명이 시작된 곳은 인더스강. 그리고 요새 인도에서 많은 중심지들을 갖고 있는 인도에도 따르는 대표적인 강은 바로 갠지스강.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아마 사진과 같을 거야.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강 옆에 이렇게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뭐 배도 타고 빨래도 하고 심지어 여기서 죽은 사람을 화장해서 뿌리기까지 한다. 이런 이미지 갖고 있을 거야.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슨 강이냐? 갠지스 강이야. 그냥 갠지스 강은 인도에서 성스러운 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 갠지스 강이 아니라 인더스 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둬라. 참고로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야. 굉장히 여행자들에게 유명한 도시인데 선생님 아직 못 가봤어. 코로나가 끝나고 얼른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좋아.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달된 고대 도시부터 그 설명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는 하라파랑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뭐이 도시의 이름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레벨에서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만 우리는 이 도시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하라파의 도시를 복원한 상상도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모헨조다로의 그림이다. 그래서 모헨조다로 유적을 공중에서 본 것, 그리고 옆에서 본 것,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본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도시 계획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걸볼수 있어. 어때, 얘들아? 옛날 도시치고는 상당히 정교하게 도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볼수 있지. 마치 바둑판처럼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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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이렇게, 도로들이 정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형 목욕탕이야. 사람들이 수십 명이 한 번에 와가지고 목욕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목욕탕이 존재했다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도시를 계획할 때 계획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위생이나 공공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이 모헨조다로 유적이라고 하는 사료, 이런 것들 유적을 바탕으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추출해내는 거지. 대형 목욕탕만 있었던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것들 있지? 이것은 뭐냐면 대형 곡물 창고야. 그래서 도시의 곡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고대 문명 때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거기서 놀라긴 아직 이른다. 하라파에 보면은 여기 이런 시스템 배수구가 있고 여기도 보게 되면 모헨조다로에도 이런 식으로 촥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배수구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거볼수 있어. 2021년인 현대에도 가끔씩 비가 오면은 배수구 시설이 잘안돼 있는 지역에서 막 물이 넘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지금으로부터 한 4천 년 전이야, 애들. 그런데 이미 이 도시에 이런 식으로 배수구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상당히 인더스 문명이 나름 발전된 그런 문명을 구가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또 특징적인 것이 교류를 했어. 여기 보면 여기가 인더스 문명 지역이고 여기가 우리가 처음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데 이쪽이랑 이쪽의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미 고대 문명 단계에서 이쪽과 이쪽이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아니 선생님, 여기가 교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인 오른쪽에 보이는 인장들이 대거 발견됐다. 이 인장은 아마 인더스 문명들이 교역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거지. 특히 인장 같은 경우에는 멋진 동물 그림들이 있고 동시에 그 위에 그림 문자로 추정되는 문자들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그림 문자는 아직 해석되지 않았어. 이집트 문명의 이집트 문자, 그 다음에 쇠기 문자, 그 다음에 중국의 갑골문 이런 것들, 갑골문 나중에 배우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해석이 되었는데 뭐다 해석된 건 아니라도 우리가 뜻을 아예 모르진 않아.
그런데 이 그림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해석이 안 됐다고 해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언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고고학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 꼭 인더스 문명의 문자를 해독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자를 해독한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학자로서 전 세계에 그런 존경을 받게 되는 인물이 될 거야. 그리고 아마 선생님도 그때 되면 여러분들 밑에서 인더스 문명의 그런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배울지도 모르지.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에는 교역을 활발하게 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 정도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도 지역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인더스 문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지금의 인도의 주류인을 이루고 있는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더스 문명이 펼쳐지고 있던 인더스 강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으로 진출하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면 이들은 점점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마침내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이쪽에 정착을 하게 된다. 이 아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다르게 바로 뭘 사용했냐?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사용했지. 점점 더 역사가 진보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다. 왜 우리 철제를 사용했던 히타이트인들에게 청동기를 사용했던 바빌로니아가 멸망했던 거 기억하지? 그것처럼 아리아인들은 이주해와서 이제 인도 전역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야. 자, 원래 다른 지역에 살던 아리아인이 와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지. 결국에 아리아인들은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선주민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엄격한 신분제도를 실시하는데 그 신분제도가 바로 지금도 인도에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제도다. 카스트 제도는 크게 신분을 4개로 구분해. 가장 위에 있는 브라만부터 그 아래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식으로 신분을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계급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이 위에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와 같은 지배층들은 누구였냐? 전부 다 아리아인이었고, 그 다음에 최하층 노예, 이 수드라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원주민들이었다. 원래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야. 원래 다른 동네에 살다 이사 온 아리아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친구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분 질서가 카스트 제도라는 거지.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신분 질서가 아니라 이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종교가 창시되게 되는데 그것이 고대 인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다. 여러분이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브라만교라는 이름은 카스트 제도의 맨 꼭대기에 있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에서 비롯된다.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제사 의식을 주관하고 그런 종교적인 권위들을 장악함으로써 브라만교를 만들었던 거지. 이 브라만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이라고 해. 브라만교가 이렇게 강하게 카스트제도와 함께 아리아인 사회를 지배한다고 했을 때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았을까? 일단 제일 좋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브라만들이겠지. 브라만들은 아무 불만이 없었어. 하지만 사회가 발전되어 가면서 점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속하는 사람들은 그좀 불만이 있었을까?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같은 사람은 브라만 중심의 이런 브라만교 시스템에 불만을 가졌겠지. 카스트 제도 자체에는 불만을 갖지 않았을 거야. 자기들도 어찌든지 간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카스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브라만교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에 이런 엄격한 브라만교의 질서, 신분 질서, 계급 질서, 뭐 종교 의식, 복잡한 제사 이런 것들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신흥 종교가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를 강타하게 되니 그 종교가 그 유명한 세계 종교 불교다. 우리는 종교하면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종교에도 다 역사가 있다 얘들아. 그 중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 시다르타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브라만교에 대항하면서 만들었던 종교야. 브라만교와 다르게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창시한 종교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전 세계로 뻗어서 특히 아시아적으로 걸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 여러분들이 불교하면 인도에서 생긴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아니, 중국에서 생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지만 아니야. 지금은 인도에 불교를 믿는 인구가 별로 없지만 불교의 창시는 인도에서 이루어졌다. 재밌는 점은 이 석가모니 있잖아, 얘들아. 이 석가모니가 어느 계급일까? 카스트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이야.
일종의 왕족 출신이야, 석가모니.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브라만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니 그것이 불교가 되겠다. 교과서는 54페이지. 맞지? 여기. 우리 진도에서 좀 동떨어져서 54페이지가 나가는데, 여기만 인더스 문명 뒤에 브라만교를 공부를 하고, 이 브라만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교가 나왔다는 지점을 체크해주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인더스 문명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인도의 역사를 공부했으면, 이제 그 옆에 중국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중국 문명이야, 뭐,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좀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익숙한 느낌이 들 거야. 우리가 중국 문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국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강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사를 이해할 때는, 바로 황허강과 창장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위에 있는 것이 황허강이고, 흔히 황하라고 불리고, 아래에 있는 게 흔히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창장강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양쯔강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창장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왜 양쯔강을 창장강이라고 부르나요? 이게 말하자면 긴데, 쉽게 얘기하자면 얘들아, 양쯔강이란 말을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야. 중국에서는 이 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강을 장강이라고 불러. 한자로 장강. 그런데 이 장강이 중국말로 발음하면 창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창장 플러스 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창장강이야. 우리가 한강 있잖아, 얘들아. 한강. 한강 영어로 뭔지 아니? 한강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한 리버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 한 리버. 한 리버 아니야. 우리가 한강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한강 리버야. 왜 한강 리버냐?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이 한강이라고 부르는 강, 리버 해서 한강 리버야. 한 리버가 아니라 한강.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장강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창장이라고 부르는 장강의 강이다. 그래서 창장강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양쯔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하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썼어. 선생님도 옛날에 양쯔강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양쯔강이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동시에 알아두면 좀더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뭐 양쯔강과 창장강 뭐 이런 얘기는 다음에 좀더할수 있도록 하고, 이 황허강과 창장강 중에 중국의 최초의 문명이 잉태되었던 것은 바로 황허강이다. 황허강은 이름만 보더라도 누르황, 그래서 황허강 주변에 황토지대가 많았던 걸 유추할 수 있겠지. 이 황토지대에서 기원전 2500년경에 도시국가가 출현돼서 거기서부터 중국 역사가 쭉쭉쭉쭉쭉쭉 시작돼가지고 여태까지 오게 되는 거다. 당연히 우리나라랑 밀접한 연관도 많이 맺었고, 우리가 중국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중국 왕조의 순서를 아는 것이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구구단을 암기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중국사를 공부한다면 중국 왕조 순서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이 중국 왕조의 순서를 알아야겠다. 다 지금 미리 알 필요는 없어. 우리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앞부분이라도 조금 외워두도록 하자.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할 때도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 중국사도 이런 흐름이 있는 거야. 처음에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5대10국, 송원명청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아니 선생님, 근데 보게 되면은 이름이 한 글자인 것도 있고 이름이 엄청나게 긴 것도 있어요. 도대체 동그라미랑 네모난 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이 동그란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가 중국 전체를 다스렸던 통일 왕조를 의미하고, 이 네모나게 돼 있어서 길쭉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그 통일 왕조가 분열되었던 거야.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네모표에서 알수 있듯이 중국 역사는 통합과 분열, 통합과 분열, 통합과 분열, 그리고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중국 역사를 이해하기가 좀더 쉽겠지. 오늘은 이 중에 최고 앞부분 한나라랑 상나라만 공부해보도록 하자.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역사상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야. 하지만 우리가 최초의 국가라는 것만 알지 밝혀진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한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할 것은 없다. 그냥 최초의 국가? 이 정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바로 상나라인데, 이 상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였어. 그리고 왕이 있었는데, 왕이 죽으면은 신하들을 같이 무덤에 묻는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아, 이 오른쪽에 있는 청동기 한번 볼래? 상나라 시대의 유물인데, 왕이 제사를 할때 사용했던 청동 도구라고 해. 굉장히 발달된 청동기 문명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상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갑골문이다.
우리가 인더스 문명 아리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카스트 제도였다면은 상나라는 바로 갑골문이야. 갑골문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글자야. 근데 이 갑골, 그래서 거북이, 배딱지, 평평하잖아, 그지? 아니면 소의 어깨뼈, 이런 큼지막한 뼈에다가 글씨를 그리는 거야. 보면 이렇게 글씨가 있는 거 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갑골문이라고 한다. 이 갑골문이 바로 지금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한자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어. 갑골문이 나중에 한자가 되는 거다. 한자의 조상이야. 자, 그런데 갑골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이거를 왜 썼느냐. 학자들이 이걸 해석해 보니까 이 갑골문이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 바로 제사 지낼 때 사용했다고 해. 이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글씨를 잔뜩 쓴 다음에 거북이 배딱지에다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럼 불이 뜨거우니까 거북이 배딱지 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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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갈라진단 말이야. 그럼 이 갈라진 형태를 보고 아, 이것은 이런 점괘입니다 하고 왕이 점괘를 분석하는 거지. 왕이 정치적 지도자인데 지금 무엇도 하고 있니? 왕이 제사도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갑골문 상나라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었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나라 하면 갑골문자, 상나라 하면 재정일치, 재정일치 즉 신권정치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우리 4강 인더스와 중국 문명 같이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이 있고 하라파랑 모헨조다로 같은 고대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림 문자를 사용했지만 아직 해석되지 않았고 아리아인이 침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리아인이 침입했을 때 이들은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했고 철기를 사용하고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카스트 제도.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독특한 신분제였지.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설립된 종교가 바로 브라만이 주도하는 브라만교였어. 그리고 브라만이 주도했던 브라만교에 대항해서 나는 이런 신분제도 엄격한 거 그런 거다 싫어. 나는 자비, 나는 평등 강조할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기원전 6세기경에 시다르타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가 되겠습니다. 중국 문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강, 황허강과 창장강이 있는데 그중에 황허강을 중심으로 먼저 발달을 했었지. 나중에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국 만주 순서를 한번 외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 앞부분만 외우자. 오늘은 하상주, 춘추전국까지만 일단 한번 외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갑골문이라고 얘기했어. 갑골문은 바로 지금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서인데 이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글씨를 왜 썼냐? 바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지. 근데 이 제사를 누가 지냈냐? 바로 왕이 지냈다는 거. 왕이 정치도 하면서 제사도 한다? 이거는 제정일치를 의미하는 건데?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29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 자, 세계 4대 문명 이름 적을 수 있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이런 거 적고 공통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다가 체크해서 써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대신에 유물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얘기해보자. 이거 다 색깔이 어때 얘들아? 이거 전부 다 4대 문명이 전부 다 청동으로 사용하였다. 청동기였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줄 수 있고 이거 너무 쉽지? 4대 문명 무슨 국가가 출현했다? 도시국가가 출현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이집트의 유적이야. 뭐 이름 같은 건알 필요 없다. 하지만 뭐 지구라트, 모헨조다로, 그다음에 중국의 뭐 은허 유적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아 도시국가가 출현했다 이 정도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4대문명 모두 문자를 사용했다. 이거 아주 주된 공통점이었지. 메소포타미아는 점토판의 쇠기 문자, 그림 문자는 파피루스의 그림 문자, 그다음 해석되지 않는 인더스의 인장 그림 문자, 그리고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중국의 갑골 문자. 갑골 문자는 한자와 제정일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사를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양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안녕!